안녕하세요. 팀9에 합류하면서 K-POP 작가 데뷔에도 하게 된 조영민입니다. 제가 미디 작곡을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제가 미디를 하면서 데뷔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 들고 지치기도 했었는데 그러고 거의 포기를 해볼까 라고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거의 마지막으로 해보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메인 프로듀서님한테 배우면서 같이 작업까지 하게 되었는데 3개월 만에 뉴이스트의 랭님의 곡으로 데뷔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헤드 프로듀서님한테 감사합니다. 네, 팀9에서 데뷔를 하면서 우선 멤버분들이 프레쉬한 게 정말 좋았고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 데뷔뿐만 아니라 팀9의 곡들이 픽스가 된 곡들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 실력에도 이제 기특한 것도 있지만 정말 메인 헤드 프로듀서님의 역량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혼자 음악을 하면서 송캠프나 그런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음악을 하는 자리가 없었는데 팀9에 들어오면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제공되는 걸 보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9에서는 트랙메이커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헤드 프로듀서님께 탑라인 쪽으로도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더 비중 있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탑라인 쪽으로도 할 생각이 있어서 헤드 프로듀서님에게 많이 도움을 받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올라운더로서의 모습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팀9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내가 그래도 준비를 해오면서 무언가를 해내갈 수 있는 실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K-POP 씬에 데뷔를 했다고 해서 당장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K-POP 작업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수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원래 하던 다큐음악, 국악, 공연음악, 편곡 등 다양한 음악 작업들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들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음악은 초등학교 때 제가 기타 악기를 좋아해가지고 기타 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기타를 계속 쳐오다가 밴드부에 들어가면서 음악에 더 관심이 생겼고 바로 입시 준비를 하면서 그런 와중에 부모님께서 국악 작곡을 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권유를 받아서 국악 작곡으로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작곡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미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악을 하면서도 다양한 음악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 좋아하는 프로듀서가 있었어요. 뱀조인트라고 인스타 팔로워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K-POP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었는데 꽤 굉장히 충격적인 사운드라고 저한테는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 계기로 K-POP도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플러그인들을 활용하는 법이나 작곡 방법들을 깸으로써 새로운 사운드들을 만들어서 저만의 그 데이터들을 많이 쌓아감으로써 저만의 색깔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드는 노래마다 방식은 다 다른데 어떤 노래는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어떤 노래는 드럼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노래는 메인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최대한 기존의 작업 방식이나 제가 해왔던 방식들을 경계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 자신도 항상 새로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업 방식에 제한은 두지 않는 편이에요. 학생분들이 사운드나 믹스 뭐 그런 부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솔직히 저도 알려드릴 예정이긴 한데 그 부분들은 유튜브나 구글링만 해도 충분히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떠나 제가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무대, 라이브 편곡 이런 부분들 보통 트랙을 먼저 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멜로디가 오고 거기에 코드를 입히는 편곡이라던가 라이브 편곡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실전에 강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로는 우선 팀9에서 많은 데모들을 만들고 주고 싶은 아티스트들에게 곡들을 픽스하는 게 단기적인 목표고요. 정말 큰 목표로는 팀9으로 빌보드까지 입성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작가 조영민이었습니다.